저는 태블릿을 차량에 이렇게 거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을 거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시보드에 별도의 좌석 거치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태블릿 쪽에는 좌석 패드를 붙여서 거치대와 부착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태블릿 탈착 시 좌석 패드가 쉽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태블릿의 좌석 패드를 가장 확실하게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태블릿 뒷면에 직접적으로 좌석 패드를 부착하기보다는 저렴한 TPU 소재의 케이스에 부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양면 테이프로 부착한 흔적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좌석 패드를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확실한 방법, 바로 강력본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좌석 패드를 부착할 곳에 미리 강력본드를 골고루 발라주고 그 위에 좌석 패드를 부착하여 줍니다. 나머지 두 곳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착하여 줍니다. 저는 이전에 부착 흔적이 있어 위치를 잡는데 용이하였지만 흔적이 없는 상황이라면 거치대 위치에 네임펜을 이용하여 위치를 그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장착한 후에 위치 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더 강한 접착을 위해 강력본드를 좌석 패드의 부착면 주위에 한 번 더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 방법의 단점이라면 케이스의 좌석 패드 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차량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때는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좌석 패드를 부착하는 저의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